커스커를 걸어 댕기는 남자, 또 커스커 상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피부과 가면은 이 크림이 있거든요. 이 7년 연속이. 그런 맛은 아닌 거지. 와, 맛있다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말로냐? 저희 엄마가 필요하셨던 거는 이렇게 슬라이스 칼이 필요했는데. 아, 이런 게 좋네. 얘도 생긴 건 그렇게까지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얘는 뭘 해도 맛있어요.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팩 중에서는. 커스커를 걸어 댕기는 남자, 또 커스커 상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또다시 커스커로 돌아왔습니다. 어이? 얜 누구야? OCIC 목소리가 갑자기 여자 목소리로 바뀌었네요. 오감독님께서는 지금 치과 치료 중이어서 첫째인 제가 아빠 대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임플란트 중이라 발음이 새. 오늘은 일상 커스커가 아니고 고척점에서 시작합니다. 목이만큼 이거 부어가지고. 코로나 때 찍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왜 오늘따라 마스크를 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분이 전파하셨어요. 동생 주한이랑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이날 오랜만에 마스크를 쓰고 쇼핑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저희 집에서 최근 제일 자주 식탁에 올라오는 그릇입니다. 휘뚜루마뚜루 사용하기 좋은 그릇인데요. 소스통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격은 왜 이렇게 싸죠? 8피스에 1490원. 두 가지 색상으로 고를 수 있는데요. 저희 집은 흰색으로만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블루 계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얘도 조말로냐? 아니, 얘는 브랜드가 바이레도라는 브랜드고 새로 향수를 좋아하신 분들은 이제 바이레도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커스커엔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리치 계열의 향수가 가끔 있는데요. 가격이 아주 착한 편입니다. 얘도 조말로냐? 아니, 얘는 브랜드가 바이레도라는 브랜드고 얘는 브랜드가 조말론이고 백화점 가면 다 있는데 확실히 싸요. 저 가격이 싼 거 맞죠? 야매주부 재구매하는 거는? 아빠랑 고모랑 가면 절대 안 사오는 군것질 오징어튀김 너무 비싸거든. 하지만 주원이랑 가면 언제나 사오는 곰표 오징어튀김. 뭐 아빠 몰래 카트에 넣긴 하는데 아빠는 늘 모른 척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아빠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못 본 척 해야 돼. 아빠 못 봤어 못 봤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릇보다 더 비쌉니다. 18,390원. 비싸서 그런지 아빠가 직접 사오신 적은 없지만 우리가 몰래 카트에 넣어놓으면 집에서는 아빠가 다 드십니다. 다음부터는 두 개씩 넣어야 될까봐요. 세 개씩 사와 세 개씩. 이집트의 빵. 지난주에 이집트의 빵이라고 소개해드렸죠? 저희 집은 빵순이 빵돌이가 사는 집인데요. 사와도 버거번. 버거번? 번이에요? 근데 샤워도우야. 새로운 샤워도우 버거번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커스커 빵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버거용 빵과는 전혀 다른 식감을 가지고 있고요. 탈지 분유의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서 담백한 맛이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커피랑 먹어도 될 정도의 맛이 있습니다. 너무 이거 구수하고 어른들 입맛에 특히 좋고 생긴 건 그렇게까지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얘랑 그 피타브레드가 걔는 너무 부드럽고 괜찮더라고요. 맞아. 최근 우리 집 최애 빵이 된 두 가지 빵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저희 집에는 감자 칼서부터 야채 슬라이서가 정말 많습니다. 이건 다 아빠가 행사장 가서 신기하다고 사오신 건데요. 모두 다 실패작들입니다. 야, 그렇다고 다 실패는 아니다. 이번에 또 신기하다고 사오셨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또 실패입니다. 이게 왜 실패지? 야채가 너무 두껍게 잘라지고요. 분해하고 끼우는데 어렵진 않은데 그냥 칼로 써는 게 간단하고 더 쉽습니다. 여기가 무슨 식당 영업집도 아니고. 우리 그럼 칼도 많은데 식당 하나 차릴까? 김밥집 어때? 아빠! 그래, 그럼 못 드는 걸로 해. 아유, 하여튼 지지배가 싸나워.
우리 아빠는 모자 수집광인데요. 제가 볼 땐 그 모자가 그 모자 같은데 다 다르다는 거죠. 달라. 이번에 또 코스트코에서 모자를 샀습니다. 골프 모자인데 엄청 싸게 나왔어. 이런 모자 매장에서 사려면 10만 원 줘야 돼. 싸긴 싸네요. 골프 모자 두 개가 28,990원. 아마 한동안은 저 모자만 쓰고 댕기실 듯. 아, 얘네 국물 진짜 맛있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누룽지 구운 닭죽. 궁 하면 요 제품이 생각이 나죠? 애정템. 한우도 가니까. 야매집어 재구매 1순위 제품인데요. 궁이 만들었다면 믿을만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아쉬운 맛입니다. 제품명이 누룽지 구운 닭죽이라고 써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룽지와 구운 뭐 이런 거에 상상하고 먹는데 그런 맛은 아닌 거지. 그냥 일반적인 닭죽 정도. 누룽지의 그 식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데 누룽지의 식감은 없는 거지. 그냥 닭죽이다. 닭죽으로서는 나쁘지 않는데 요 말을 넣은 거는 답답하다. 그냥 닭죽으로서는 나쁘지 않은데 누룽지 구운 닭죽? 가격도 아주 좋습니다. 개당 단가로 따져보면 2,500원 꼴이면 나쁘지 않은 거죠. 누룽지를 떠서 먹으라는 소린가? 엄마 먹어보겠어. 이거를? 해주 냉면입니다. 맞잖아, 황해도 해주. 야매주부와 저 그리고 우리 딸들은 모두 황해도 해주가 해주 오씨의 본관입니다. 그런데 신천 해주 냉면은 뭐죠? 신천 해주 냉면은 잠실 신천에 위치한 38년 된 냉면 맛집입니다. 옛날식 냉면이고요. 매운 정도가 매우 자극적인 냉면으로 유명했습니다. 저희는 무서워서 함께 동봉된 소스를 밥만 넣고 먹어봤는데요. 역시 맵긴 매운데 맛이 있었습니다. 맵다. 맛은 있는데. 맛은 있어. 지금 내가 편도선이 부어갖고 더 맵다. 아니야, 매워. 원래 매워.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 해주 냉면 매운맛을 도전하는 유튜버들이 줄을 서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안 할 겁니다. 아우 매워. 매운 냉면에 땡기신다면 해주 냉면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20분께 강남에 있는 럭셔리 두피케어 에브리데이 힐링에 무료 1회 시술권을 드립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심하게 빠져서 가발이나 모자를 쓰지 않고는 외출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 문자 주시면 선착순으로 연락드립니다.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막연한 그 두려움. 그러면서 이제 애 낳고 갱년기 오면서 머리가 막 우슬서 이렇게 너무 심하게 빠지더라고요. 파마를 해도 머리가 많이 빠지고 가늘고 힘이 없으니까. 이분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목하고 어깨. 저는 이제 탈모 목적으로 여기를 왔었거든요. 혈압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제가 190까지 혈압이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경대문을 들어가서 80%가 여기로 순환이 돼줘야 되는데 여기가 다 완전히 막혀가지고 덜 올라가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탈모 때문에 탈모 목적으로 왔는데 그거는 진짜 덤이고 전혀 막 움직이지 않았던 혈압이 지금 정상 수치. 사진 첫 번에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진짜 가발을 안 쓰면 안 될 정도, 그냥 민망해서 다니지 못할 정도 상태에서 야매 주부를 보시고 속눈썹 치고 오셨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만큼 좋아지셔가지고 지금은 뭐 전혀 뭐 머리가 뭐 풍성하진 않더라도. 근데 이제 이 정도면은 이게 이제 1월에 찍은 제 머리인데요. 네 칸입니다. 하나, 둘, 셋. 여기가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두피 마사지를 받다 보니까 머리카락 올라오는 것도 기분 좋지만 여기 두피 마사지를 하면서 얼굴의 혈행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하신 목 뒤에 어깨라든가 뭐 책을 항상 많이 보기 때문에 어깨가 많이 굳어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원인은 이 목서부터 어깨서부터 이게 전부 다 연결되거든요. 머리가 자연스럽게 올라왔고 지금은 뭐 모자를 벗어도 크게 불쌍하게 안 보이게. 나는 괜찮아. 근데 남들이 보면 너무 딱해 보이나 봐요. 만약에 방송이 나간다면 뭐 얼굴 마사지 하러 다니지 말고 두피 마사지 하러 오라고. 여기 가격이면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 의심 많으셨다면서요? 네, 의심이 많아요. 어떤 의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것저것 다 해봐도 좋은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 머리 두피를 약을 쓰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닌데
단지 관리를 받는다고 해서 마사지를 받는데 어떻게 이게 낫지? 100% 환불이라니 3회를 해보자. 그래서 해봤어요. 아, 이게 정말 그럴까? 근데 머리를 감는데 이 손 안에서 비유를 들자면 구두 솔 있죠. 굉장히 빳빳하잖아요. 근데 그 잔털이 이렇게 손을 넣는데 어? 이거 뭐지? 하는 잔털 같은 게 이렇게 삐걱삐걱삐걱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감을 때 조금 더 올라오고 그 다음 감을 때 조금 더 올라오고 속는 셈 치고 도전해 보실 분 20명입니다. 장소는 강남 킨텍스 방향 호텔인 라인 3층이고요. 탈모의 원인은 샴푸거든요. 야매주부 샴푸 트리트먼트가 진짜 고급스럽게 잘 나왔잖아요. 화학 섞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탈모는 오비건 샴푸로만 충분합니다. 앞머리 진짜 여기 앞머리 앞머리 네. 여기 앞머리 진짜 여기가 다. 정말 탈모가 심각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 추천해 보시죠. 이거 원래 이거 한번 먹으면 맨날 사 먹거든. 이거 맛있거든요. 이거 병아리 콩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아. 이제 그 비건들이 많이 먹는 소스 아니에요. 빵에 발라 먹거나 과자에 얹어 먹거나 주로 건강식 비건 소스인데요. 색깔도 그렇고 꾸덕한 상태도 그렇고 마치 땅콩 버터처럼 생겼지만 병아리 콩을 삶아서 만든 비건 소스입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소하다거나 달짝지근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할 수 있고요. 둘째, 이 소스통 한 통이 18,990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 그래서 불호이거나 호일 수 있죠. 하지만 건강식을 원한다면 추천드립니다. 아빠는 호야 불호야? 불호야. 왜? 너무 비싸. 그럼 내가 사주면? 호야. 오늘 사실 준비한 내용이 참 많았는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편에 더 재미있는 상품군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겼어, 이겼어! 가위바위보! 아.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다음번에는 꼭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으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칩니다.